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차에서 새로운 소형 SUV인 베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국내 SUV 중에서 가장 작지만 알차고 실속 있는 활용성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봤을 때 베뉴가 훨씬 더 예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인한 처지성과 아기자기한 디자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소유할 가치를 느낍니다. SUV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소형차는 부드러운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하여 만든 차는 베뉴가 처음입니다. 작은 눈의 직선 헤드라이트는 이제 현대차 SUV의 패밀리 룩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면 그릴을 보면 스텔라와 포니를 떠올립니다. 오랜만에 등장을 하니 정겨운 인상을 주게 하네요. 두 번째, 경차와 비교를 했을 때 체감적으로 크게 보이는 공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측면을 살펴봐도 차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높이가 생각보다 큰 것에 놀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첫 차를 좀 더 넉넉하게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세 번째, 후면으로 갈수록 점점 여성스럽고 정갈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크기의 라이트에 맞게 거꾸로 Z자 모양의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좌우에는 라이트 배치하고 가운데는 여백을 뒀을 때 차체가 더욱 커 보입니다. 특히 하얀색 등 밝은 색상일수록 더욱 두드러져 보이네요. 정리를 하면 정면에는 남성적이고 후면에는 여성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 체감적으로 해본 경험에는 넉넉한 공간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에 타서 의자에 앉았을 때 생각보다 정말 큰 차인 것처럼 느꼈어요. 특히 높이에는 소형차들 중에서 가장 높아서 공간이 커요. 베뉴는 말로만 소형차지 타보면 준준형급 SUV예요. 가운데 센터 페시아 부분에는 초보자들도 조작하기 쉬운 구성으로 되었어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륜 구동에도 버튼 조작으로 드라이브 모드는 물론 눈길, 진흙길, 모래길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초보자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이 마음에 들어요. 아쉬운 부분에는 앞좌석과 뒷좌석 간의 공간감이 약간 부족해요. 작은 차일수록 의자 간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한쪽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공간 조절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7인치 알루미늄 휠 디자인이 마치 험한 길에도 부드럽게 돌리는 듯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많은 진주를 실어다 넣을 수 있고요. 뒷좌석까지 덮이는 시트가 가능합니다. 베뉴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은 다양합니다. 검정색 차량이 플럭스 모델인데요. 다른 점은 정면 그릴 디자인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B자 마크의 엠블럼은 장착했습니다. 모던한 유럽풍 분위기의 인테리어에다가 형광색 포인트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베뉴를 살펴보면서 1,400만원부터 2,200만원까지 부담없는 가격대를 설정하였습니다. 가성비 대비 체감적으로 넓은 공간과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구성으로 첫 차를 베뉴 선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들어서 첫 차를 선택하신 차량들이 다행해져서 자동차 회사는 판매 실적을 높이고 구매자는 첫 차를 타는 즐거움을 느끼는 일석이조 효과도 기대됩니다. 길거리에서 베뉴 차량들을 자주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